민원 처리 위임발급기를 대체하는 것들이 네. 이제 민원 처리를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전입 신고 여기서 다 한다 이거죠? 네. 수화로 해서 가서 안 내고 네. 유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 수화를 하는구나 이게 뭐지 하고 들어오는 방문 네. 역할을 합니다. 하고 이제 시연자가 들어오면서 청각을 할지 음성을 할지 좀 더 생각될 거고. 저희는 메뉴 레이아웃을 밑으로 땅으로 툭툭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나 휠체어장애인도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에 맞춰서 이제 네, 그죠? 캐스터가 이제 뭐 나와서 설명을 해요. 뭐 시각장애냐 일반인이냐 휠체어장애냐 청각장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담아주는 거예요. 나가면 다시 거울 기능이 되는 거고 네. 음성 안내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이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민원 안내, 여권 안내, 복지 안내, 시청 안내, 비상 대피로입니다. 비상 대피로 이상시 스마트 미러 맞은편 무길문으로 대피하세요.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. 수화도 해보시는 거죠? 수화요? 수화? 쉬운 걸로 간단한 거 노인은 턱에서 손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요. 노인, 네. 노인, 복지 이렇게 설명한다 그죠? 가다 보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제 저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. 네. 자, 멀티스! 멀티스!